해커 선수하고 쿠드롱 선수와의 경기 중에서 쿠드롱 선수가 실패한 배치를 저도 한번 연습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실패한 데는 아, 뭔가 이렇게 맞아서 어려움이 백플레이를 있었다는 직접 것인데, 쿠드롱 선수를 약간 쿠드롱 흔들어보는 선수의 게 지금 초이스도 큐했습니다. 배울 겸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13에 5 빼면 8. 2분의 1 두께만 맞춰도 이 정도 올것 같은데, 쿠드롱은 짧게 실패했단 말이죠. 2분의 1만 맞춰도 될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쿠드롱이 이걸 2분의 1보다 얇게 실수를 하다니 의외네요. 쿠드롱도 인간이네요. 이런 배치 까딱 잘못 치면 빨간 공이 흰공 쪽으로 와서 키스를 내는데, 일단 이 배치 조심해야 될 것이 그 키스를 빼려고 두껍게 치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키스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장쿠션에 먼저 맞힐 생각으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해서 끌어치겠습니다. 5시 방향 3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좀 두껍거나 2분의 1이거나. 이 배치가 항상 어렵더라고. 키스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빼기가 어렵네요. 이번에는 그럼 완전히 두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완전히 두껍게 치는 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번에는 처음에 쳤던 것처럼 하단 당점을 많이 이용해서 끌어치겠습니다. 아씨, 안 좋은 방법이구나. 다시 비껴치기 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3쿠션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는 회원 전용 라이브도 시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쿠드롱이 실수할 만한 조금 애매한 배치네요. 2분의 1 두께보다 두껍게 맞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게 맞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배치입니다. 쿠드롱처럼 빠지나요? 오, 난 맞았다. 이 배치는 쿠드롱 선수하고 해커 선수와의 경기 중에서 아, 얇게 쿠드롱 맞아서 백플레이를 선수가 쭉 쳐서 쿠드롱 실수한 선수를 약간 배치입니다. 흔들어 놓는 게 지금 큐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실수한 배치를 실수하지 않고 칠수 있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되긴 되네. 이번엔 앞돌리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되네요.